무단 이탈자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인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명의까지 도용해 농경지에 액체 비료를 뿌린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영농법인 관계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누리과정 예산 등 지역 현안을 놓고 제주도의회 여야 원내대표들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중국 항공사들이 장악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줄줄이 운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달 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온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조사를 받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단체 관광객 59명. 이 가운데 5명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베트남인 35살 렘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N 씨는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열흘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 교도소에 수감된 N 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막 때렸대요. 미니리우 채우고 막 판노차고 분 꼬고 안 보이고 막 판노차대요. 막 때리대요. 가족들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N씨의 몸에 상처가 남아있다며 베트남 대사관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무릎 밑에 정강이라고 그러죠. 정강에 이제 옛날식으로 조인트 맞은 그 자국이 있더라고요. 한 1cm 정도 되는. 이에 대해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의 폭행 의혹은 가족의 일방적 주장이며 조사에는 통역원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실에는 CCTV가 있었지만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잠적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26명의 행방이 한 달 넘게 묘연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의 폭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가축 분뇨를 액체 비료로 재활용하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명의까지 도용해 액체 비료를 뿌린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영농조합 법인 임직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한 초지입니다. 지난해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곳의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 액체비료 140톤을 뿌렸다며 보조금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 액비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마치 뿌린 것처럼 속인 데다가 물량까지 부풀렸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사망자와 폐업한 법인 등 35명의 명의로 도장을 만들어 액비를 뿌렸다는 확인서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보조금을 내줬습니다. 업체도 많고요. 우리는 그 서류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뿌릴 때 우리한테 신고해서 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45살 현모 씨 등 7명은 230헥타르의 액비를 살포했다고 속여 보조금 8,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에 이제 살포가 되더라도 이제 금세 말라버리거나 이제 땅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사후에 이제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워낙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실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점을 좀 악용을 해서. 경찰은 관련자들을 사기와 보조금 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도 전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고시했고 상반기에 교통유발 부담금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의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로 현재 제주 지역에 적용되는 건물은 3,500여 곳입니다. 제주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 문제를 놓고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최종 입지가 발표된 제2공항. 하지만 단일 입지로 결정돼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도민 공감대가 우선이라면서도 도민사회의 대동단결에 무게를 뒀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것을 국가가 받아들여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을 무시한 깜짝 발표라며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특별반상회에 대해서도 도민연을 모아서 공항 입지 지역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수사로밖에 보아지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교육청이, 더민주당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의 한임으로 교부금으로 부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논리와 설득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우리 국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며 도지사와 공직자에게 선거 중립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오늘 마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예비후보 17명 가운데 김중식, 차주홍 후보를 제외한 15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6명이 모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오는 19일까지 후보 공모를 마감할 예정이어서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와 중국 노선은 모든 항공사들이 탐내는 알짜배기 노선입니다. 그런데 중국 항공사들만 재미를 볼 뿐 국내 항공사들은 줄줄이 운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 하루 평균 6천 명이 찾을 정도로 제주 방문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고 오는 여객기 10대 가운데 8대가 중국 항공사입니다. 중국 항공사들의 제주 노선 점유율은 지난 2012년 3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84%를 차지하며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국내 항공사의 점유율은 4분의 1로 줄어든 상황. 특히 아시아나와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와 중국 노선에 항공기를 한 대도 띄우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불균형이 생긴 것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998년 제주공항을 외국 항공사에 전면 개방했기 때문. 중국 항공사들은 제주공항에 허가 없이도 취항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에 취항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 항공사가 취항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중국 항공당국이 우리나라 항공사들에게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제주 중국 노선 개설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조직 방향이 세계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선언이 된 거를 저희가 중국한테만 이걸 없었던 일을 할 수는 없고요.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주에 제2공항이 건설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일방적인 항공협정을 다시 맺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출자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47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주식 100만 주를 보유한 제주도에 주당 400원씩 4억 원을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5월 이후에 제주항공 주식 100만 주를 무상으로 받게 돼 앞으로 배당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차이나 비욘드힐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격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 정책회의에서 대규모 개발에 대한 방침을 집대성한 제주 미래 비전은 문건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일회성 부동산 분양에 치우친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제주시 애월읍의 한 임야에 굴삭기를 이용해 2,600여 제곱미터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세무사 49살 김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서귀포시 중문동 임야 7천여 제곱미터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40살 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의 한 단독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보일러실 내부 15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추산 16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벽과 천장 등 7제곱미터를 태운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